여보세요 경비실 거기 아무도 없습니까? 여보세요 경비실 아무도 없어요? 됐나? 네, 연락이 안 됐습니다. 안 되다니? 저 지금 소재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떻게 일하길래 안 했는지 소재 파악도 못해? 죄송합니다. 잘들 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지. 전산망이 망가서 병원 측이 엉망으로 돌아가지. 이러면 스스로들 긴장들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병원에 입원했던 에이즈 감염자들 차트예요. 수고했어. 누구 거 찾으세요? 현지영 씨 병력 좀 보려고. 그 사람 혈우병 환자 아니에요? 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혈액 제자 맞다가 감염됐다고. 전화를 보니까 1989년 이후로 그런 케이스는 없어. 수혈에 의한 감염도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고. 그럼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 어떻게 그럴 수가. 그럼 감염 경로는요? 다른 사람처럼 성접촉에 의한 거예요? 모르겠어. 어디 가요? 중앙 통제실. 거기 왜요? 병을 한눈에 볼 수 있잖아. 오늘 뭔가 일어날 것만 같아. 김동훈 선생이 아직 연락도 없는 게 찜찜하기도 하고. 같이 나갈래? 전 영안실에서 떨었던 걸로 됐어요. 저거 왜 저러지? 저 3번 모니터 어디입니까? 로비 쪽인데요. 응급실로 통하는 복도입니다. 고맙습니다. 뭐야? 트라우마입니다. 왜? 흉기로 머리를 맞았어요, 선생님. 괜찮겠습니까? BP. 180입니다. 주차할까요? 응, 빨리 CT 찍을 준비하지. 네.
여보세요? 거기 누가 없습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비만 좀 위험합니다. 불안하고 좋아요. 아, 이러다가 폐렴이라도 걸리면은 괜찮아요. 이 썩은 세상 싹 지켜버리는 거 있잖아요. 자, 그만 버려주시오. 나 좀 제발 놔둬요. 이러지 말아요. 사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죽을 병이랑 단정 짓지 말아요. 나 죽는 것처럼 죽지 않아요. 지영 씨, 남아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내일이라도 치료하지 개발될 수 있고. 닥쳐! 내가 두려운 건 내 몸 안에 있는 썩은 피. 그 더러운 피가 저렇게 무서워! 날 쳐다보신다. 날 쳐다보는 당신들의 눈치가 기억된다. 가운 입고 겉을 먹고 당신들 떨지 마. 떨지 마! 떨지 마! 그래서 지금 복수하는 겁니까?